여기는 흔한 남의 채널이 아니라 여기는 흔한 남매가 찍어보고 싶은 영상 다 찍고 마음대로 찍어보는 흔한 일상. 난 흔한 일상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흔한 일상의 메인 컨텐츠죠. 바로 유튜브 클래식. 예, 유튜브 옛날에 유행했던 컨텐츠들 해보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이거 너무 먹고 싶다고 제가 노래를 불렀던 거거든요. 바로 벌꿀집입니다. 벌꿀집. 유튜버 분들의 퍼지는 오늘 벌꿀집을 먹잖아요. 내가 그게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일상, 유튜브 일상, 하나남의 일상이라는 빌미로 사리사욕 채우기? 네, 사리사욕 채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살면서 내 눈으로 처음 봐요, 이런 이 꼴은. 진짜? 네. 나도 이렇게 된 거 처음 봐요. 마치 이건 우리의 사랑. 왜? 꿀 같은 사랑. 이빨에 고춧가루 납혀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내가 이걸 내 눈으로 보게 될 줄이야. 이걸 내 눈으로 보게 될 줄이야. 우와. 이거, 요 플레 뚜껑에 있는. 꽃감 맛인데, 일단은? 너 봐봐. 코끝이 아니라 코꿀이네. 코꿀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컨셉 눈치채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꿀 먹는다고 군더리프 피글레. 전혀 아무도 몰랐던. 그러면 토종 벚꿀집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대박.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 지금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더 윤기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때? 너무 많이 먹지 않았어? 너무 많이 먹었어. 와, 대박. 진짜 부다. 어떤 느낌이냐? 점점씩 혀에 느낌이 없어져. 달아서. 근데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건강한 단 느낌. 맞아. 응. 뭔가 아이스크림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맞지? 잘 먹는다. 아니야, 이렇게 돼. 이게 왜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왜 맛있어 하고 저는 안 먹냐고요? 진짜 맛있는데 제가 단 걸 잘 못 먹어요. 저 단 거 잘 먹거든요. 근데 약간 어지러우려고 그래요. 지금 너 피 속에 있는 당들이 지금. 그리고 입에 느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혓바닥이. 그거 봐. 그럼 오늘 일상 여기서 끝이에요? 끝이라뇨. 토크쇼가 남아있잖아요. 아, 이제 근황 토크? 아, 그쵸. 근황 토크. 이제 근황 토크샷. 그러면은 이 남은 분량을 또 이 두 분한테 채우도록 하죠. 진주와 결의! 우리 야 여러분들한테 맛을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결의님부터 첫 번째 게스트로 요새 이쁜 연애를 하고 계신 한결이님 모셨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일단 영상 편지. 안녕? 안녕 뭐야 뭐? 자, 애칭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는? 아니, 꿀이 있네? 애칭이 꿀인가 봐요. 허니? 허니. 꿀이 있으니까. 허니!
많이 먹고 맛을 리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건강한 건강한 꿀맛. 그쵸, 이거 맛 될... 먹으면 여자친구가 생각나는 맛. 어서, 아 죄송합니다. 자, 나 이제 나가세요. 자, 다음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네. 다운이랑 닮았다는 소리 듣기 싫어 쌍꺼풀 수술하는 지린이. 다운이랑 닮았다라는 소식을 평상 시에 듣고 싶지 않았나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번에 화냈잖아요. 댓글에 어 닮았어요 이거. 아, 사랑하는데! 웃자고. 웃자고. 아, 웃자고 웃자고. 진주님 그러면은 이렇게 뿔 떨어지는 연애를 하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허니 없나요 허니? 아,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개 구원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구원. 화면 보시고 어떤 남자분이 왔으면 좋겠는지. 아, 저는 자기를 사랑하고 일 이외에 본인을 잘 챙기는 그런 독립심 있는, 자립심 있는 남자면 아주 좋고. 아, 근데 이거는 좀 애매모호한 게, 네, 외모적인 것도 좀 말씀을 네. 해주셔야지. 얼굴 봐요, 안 봐요? 얼굴 안 봅니다. 연예인으로 따지면 누구? 저는 그냥 소소하게 강동원. 자, 그러면은 네. 드시고 리뷰 한번 해주세요. 와 진짜 아 살짝 탄 꽃감 맛. 어 지금 꽃감 맛. 오늘 네 아, 정말 꿀 떨어지는 인터뷰 꿀터뷰 네.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재밌으셨는지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분량 때문에 이렇게 꿀터뷰를 갑자기 집어넣은 거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뭐 처음부터 꿀터뷰였어요. 네, 저희는 꿀터뷰가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먹방은 부수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저희 덜꿀집 먹방이었는데 네. 한 입 크게 베어물고 힘들도록 하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먹을까? 어? 그럼 거절할래요. 거절은 거절할게요. 어, 알겠습니다. 어? 어? 뭐지?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저는 꿀을 먹었는데 앞에서 누군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눈 감아. 서로 눈 감자. 나도 웃겨. 나도 웃겨.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디아 여러분들 오늘 남은 하루도 아주 달콤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흔한남의 팀이 찍어보고 싶은 영상 마음대로 찍어보는 여기는 흔한일성. 좋아요, 구독, 꾹꾹. 하니.